자, 이틀 만에 또 방송 돌아와서 예, 또 카페를 좀 한번 살짝 훑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도 유튜브 풀영상에 그래 코트야 참그 오늘 이슈라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요.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컨텐츠는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해도 막 쌍욕을 안 하고 또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그죠? 이게 유일하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도 계속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야. 약발방이나 뭐 성접촉나 같은 다안 하고 싶어도. 그 유혹? 그 유혹이 뭐야? 아, 그 유, 아, 이거 봤어. 네. 재미없어, 저거. 제가 아까 잠깐 화장실 가서 이제 그 소변 보고 있을 때 그냥 카페 잠깐 눈팅했었는데, 예, 이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예. 남자들이 싫어하는 패션. 호피룩, 핑크 곤듀. 남자들이 다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네. 금으로 힙합 소녀. 꽃무늬. 군복. 틱톡컨가 보네. 네. 틱톡컨가 보네. 이 중에 싫어하는 거 있어요? 다 좋아요? 저는 이 복장 별로 안 좋아함. 힙하게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 힙하게 옷을 입으려고 했던 사람한테 한번 크게 대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이 싫어서 이 복장도 싫어진 것 같아.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자, 넘어갑시다. 부산 연산동에서 택시 건물 충돌 사고? 택시가 또뭐 이렇게 뭐 급발진하고 그랬나? 어이구야. 어이구. 바로 불나버리네. 이게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요. 야, 나 생각지도 못했다. 어우. 오. 이 오토바이 그저 배달 기사분 엄청 놀라셨네. 아, 바로 앞에 저런 사고 나면은, 야, 놀래가지고 핸들 잡는 게, 이게 더, 옆으로 꿍 했네. 와. 와, 바로 불나네. 긴박한 그런 상황과 그렇지 못한 부금 죄송한데, 저작권 때문에 제가, 예. 소리를 껐습니다만은, 이야. 택시 운전기사가 2도 화상, 음주는 아니었다고. 헐. 이건 무슨 글인데, 이렇게 댓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정치적인 뭐 그런 건가? 뭐야 이게? 북한에서 9월 19일 군사 합의 파기 선언. 엄중 도발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뭐좀 조의 요약이 없을라나?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어갖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 네, 이게 뭔지에 대해서, 뭘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린 거지? 아니면 다들 나같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나? 무슨 이야기지, 이게? 이제 북한 근처에서 위협 비행이 좀 가능해졌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애초에 이 분단 국가이고, 그러니까 정말 딱 따지고 보면은 휴쟁 국가잖아. 휴전 중이자 휴전 중. 휴전 중인데 그 휴전 중일 때 국가 간에 북한과 남한 간에 어떤 그 합의 본 내용이 있어. 근데 그 합의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깨지게 되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전투기 이렇게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위협 비행을 했다. 불안불안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토를 침범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구나. 군사 합의로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서 날리는 무인기 같은 거 미리 포착하기 힘들었는데 자꾸 위반하니까 우리도 파기해버렸다. 그 정찰기 항시 가동해서 그런 거라고. 서로 그냥 계속 이렇게 그 무인기 날리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그런 그, 불안감을 이렇게 좀 조성하는 행위를 북한이 먼저 한 거지. 북한이 먼저 해서 그 조약을 없애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대응하려고 이제 저희도 이제 아, 참 북한은 진짜 참 나빴다.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걸까? 왜 이렇게 건드는 걸까? 뭐 결국 통일이 안 되는 거라면 좀 각자 좀 자기 그 저기 잘 살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좀그 건든다는 느낌이 자꾸 드네. 그냥 넘어와서 드론 사서 날려서 이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버로 4K 영상 보내면 되지. 아, 그러니까 왜들 이렇게 저기 하는지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북한이랑 전쟁도 없었으면 좋겠고, 전쟁 뭐 여러분들 소식 접해봐서 알겠지만 진짜 전쟁은 파국이야. 파멸, 파국, 파멸. 정말 그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막 충격적인 거야. 그 전쟁이라는 건. 그래서 절대 전쟁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행동도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들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에, 답답하네 진짜. 220km 오토바이 고프로 과속 사고. 아이고. 이거 소리가 나오나? 아, 나 이런 거좀 별로 보기 싫은데. 올라왔으니까 봅시다. 계기판에 거의 뭐200 가까이 찍히네. 이야, 무지하게 잘 나가네. 알차네, 알차. 줄였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기어 바꾸고 기어 변속하고. 재밌죠. 재미야 있는데 이러다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야.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야간이잖아. 어휴, 앞에 트럭인데 못 봤네. 아이고, 이러면 죽는 거야. 이러면 그냥 죽는 거야. 그 이제 바이크를 타면은 이제 뭐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바이크 타는 입장으로서 이제 스피드 광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타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또 있고 멋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부류로 좀 나뉘는데 속도 광으로 이제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고 나고 죽고 불구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예.
뭐 사실 저도 뭐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남자라면 300까지 땡겨봐야지 라는 마인드로 좀 그거에 가까운 속도를 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럼 그래서 안 되죠. 예. 그래서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짜릿하더라고요. 짜릿한데 뭔가 이게 그 되게 위험해요. 당연히 뭐 위험하고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타요. 예. 지금은 이제 뭐 110? 120? 예. 140까지도 안 올려. 그렇게는 안 타는데, 야, 200이 넘어가면은 진짜 속도가, 미쳤죠. 예. 그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는데, 뭐, 야간에 저렇게 땡기는 거는 진짜 그 시야가 안 보이니까 자칫하면 죽는 거지. 너무 위험했다. 근데 공도에 저렇게 다닌 사람 개 많음. 뭐 스포츠카 타는 사람도 그렇고 차 좋아하는 차쟁이건 뭐 바이커건 저런 사람도 은근히 많지. 엄청 많지. 예. 왜냐면 사람이면 당연히 최고 출력을 뽑아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 차쟁이가 아닐지라도 고속도로에서 한200 이상 밟아본 사람도 있을 거야. 차 운전해본 사람은 다 알지. 그게 뭔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탕후루 먹을 때 종이컵 받침을 썼는데 이제 밑에 저렇게 받쳐지는 이제 뻥튀기를 쓴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 좋네요. 좋은 아이디어네. 저게. 이강인 인스타 댓글 현 상황. 황의조가 나온 사진은 지우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강인 선수가 귀엽게 나온 건 내가 알겠지만 황의조랑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한 이제 이강인 팬으로서의 불만인 거구나. 하나의 어떤 그저뭐 팬으로서의 요구 사항인데 좋아요가 이만큼 달리고 그랬다라는 거는 뭐좀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 지금 황의조가 좋은 이슈로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긴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또 외국에도 어떤 그 사생활 관련 이슈가 있고 그러면은 그 캔슬 컬처 하듯이 좀그 속가내더라고. 이게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님. 진짜 물론 뭐좀 차이점은 있겠지. 이슈가 어떤 이슈에 어떤 이슈인지. 근데 이제 뭐 외국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죠. 예좀그 보니까는 아직 그 정확한 내막은 안 나왔는데 황의조, 예, 황의조, 이제 그 황의조 관련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불거졌을 때그 유포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은 나는 황의조의 전 여친이다. 근데 얘가 이렇게 문란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폭로하고 싶어갖고 영상 올린다. 이런 인간이다라고 했는데 그 여자에 대한 2차 가해, 그 영상에 나오는 여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한 셈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조사를 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굉장히 충격적인 거지. 황의조의 친형수야. 그러니까 친형,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친형수랑 황의조랑 어떤 그런 그 라이언 긱스 마냥 그런 불륜 관계가 아니라, 친형수가 황의조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나서 돈을 뜯어낼 그 저 목적으로 황의조를 그렇게 이제 협박했다. 영상까지 올리고. 근데 이제 그 영상에 나오는 여자,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은 결국 돈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익적인 목적도 아니야.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부분이야. 개인적인 부분인데, 이제 황의조는 왜 과거에 만났던 여자 친구와의 관계하는 영상이 왜 굳이 핸드폰에 들어 있었을까? 이건 이제 황의조의 잘못이지. 이게 판도라의 상자 마냥 안 열리고 스스로 그냥 묵묵히 꿋꿋이 이제 비밀을 가지고 갔으면 뭐 이런 줄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뭐 선수 생활 잘하고 크게 이슈 없이 그냥 그렇게 했겠죠, 살았겠죠. 근데 그걸 남겨놨기 때문에, 그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협박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형수였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좀 저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 예. 돈 때문에. 참, 그래서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 이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진짜 또 자기 친형이 또 이제 매니저, 그 매니저가 둘이야. 친형이랑 친형수. 친형이 또 공조를 했는지 또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 형수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그 괴롭힐 수가 있을까? 그치. 오히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 뭐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올곧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내 가족이고 내 피부치고 내 가족의 일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돈을 목적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보면은 진짜 돈이 무서운 것도 있고 좀 가족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그런 적인 것 같아. 그 형수란 사람은 그지? 그러니까 그 명분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거 황의조가 문란하고 좀 황의조가 문란하고 좀 약간 좀 불결한 인간이다. 내가 이런 거를 유포하는 이유는 뭐 황의조와 관계가 있는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거였으면 그 말도 말이 안 됐지. 저 영상 유포됐을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잖아. 아니 황의조가 그렇다라는 거는 솔직히 뭐 공익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겠다. 다만 그 저 영상에 나온 본인도 나온 게 본인이 스스로 유포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의 관계 맺는 영상이 황의조 핸드폰에 있었던 걸 가지고 왜 그걸 황의조를 음해하기 위한 올리는 목적이지만 거기에 영상에 나온 여자는 무슨 죄냐? 이거 2차 가해 아니냐? 왜 이런 걸 왜 유포하느냐? 근데 그것도 친형수가 그랬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이 진짜 엄청 클 것 같아. 그래서 평생 버텨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가족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저 간단하게 그 1차적으로 그 폰 영상 합의하에 건 아니건 헤어졌으면 삭제해야 맞다. 이게 아주 첫 번째 원초적인, 이거 영상이 없었으면 이럴 일이 없었지.
그지? 두 번째. 삭제해야만, 이건 황의조 잘못이 맞아. 이건 황의조 잘못이 맞고, 이제, 그, 저 영상을 접하고 공익적인 목적 하에 이루어진 폭로라면 여자는 모자이크 해줬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알고 보니 피해 황의조한테 피해 받은 여성이 아니라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의 친형수의 계략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공익적인 목적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으니까 그치. 그 친형수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아주 나쁜 사람이고 황의조는 황의조도 나쁜 사람이지. 그걸 왜 가지고 있어? 난 좀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가. 아니 그 좀 사귀었던 사람 그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들 좀 은근히 많다. 사귀었던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사귀었던 사람이랑 같이 찍었던 추억의 커플 사진 이런 거 스티커 사진 뭐 이런 거 그거 왜 갖고 있는 거야? 그거 나는 좀 지우거든? 근데 꼭 지워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지만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관계 영상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악취미 같아 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 영상을 소지한 건 좀 악취미다. 악취미라고 봐야지. 예. 나 진짜 이렇게 생각해. 황의조도 뭐 이상한 사람이고 신영수는 아주 나쁜 사람이지. 아주 질적으로 좀 매우 안 좋은 사람이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이 도덕적인 결함이 좀 생길 수가 있어.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위법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랬어. 근데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올곧은 것과 가족이라는 점과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내면으로 싸울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끼리 그렇게 뭐 외식을 했어. 외식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뭐 운전하시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뭔가 뭐 이랬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신호위반했네. 바로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관대함은 다 있어.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경범죄가 아니라 이제 살인을 했는데도 이제 감싸주는 가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은 또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뭐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없던 일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공익적인 목적에도 아주 위배된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저 영상에 나온 사람은 2차 피해를 또 당한 거고 또 그로 인해서 황의조는 선수 커리어도 망쳤고 거기다가 지금 또 피의자 신분으로 또 이게 조사도 또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 영상을 하비아에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 아주 파국이다. 나는 좀 잘못에 그 저기로 이제 그 퍼센티지로 본다면 친형수가 제일 잘못한 것 같아. 친형수가 제일 잘못했어. 친형수가 친형수가 한 60% 정도 책임이 있고 황의조는 한 30%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 그런 것 같아.
봐봐. 친형수가 썼던 그때 당시에 이제 폭로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막 영상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막 퍼지고 있던 그 시기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처음에 남겼던 글을 보면은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입니다라고 그러잖아. 황의조랑 만났던 여자입니다라는 그 대목이 나와. 저는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입니다. 그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사실 좀 뭔가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들이 좀 발작할 만한 그런 남자의 그 태도인 것 같아. 여자들이 좀 공감하거나 발작할 만한 그런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그 남자의 행동 중에 하나라서 좀더 여자들이 더 손가락질 많이 할것 같아. 이 일에 있어서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하고 있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 황의조의 이런 그 사생활 까발려짐으로 통해서 국가대표 그 축구선수로서의 그 존립이 가능한 걸까? 나는 뭐 이렇게까지 시끌벅적할 거면은 사실 좀 벤제마급으로 해도 잘리는 게 국대인. 그거는 맞지. 그거는 맞지. 좀 서양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한 편이야. 서양에서는. 뭐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많고 뭐 그런 사생활적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뭐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잘하는 선수고 그러면은 그냥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에 또 정서가 있는 거잖아. 맞지?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친형수가 가장 가까운 그 매니저 역할을 했던 그 친형수가 조져버렸다는 게난 진짜 황의조가 그냥 황의조 어떤 멘탈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난좀 든다. 무섭지 않니? 아까 연인끼리 그거를 이제 찍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이제 그걸 이제 동의하에 했는지 그리고 헤어졌는데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황의조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유포되게 만든 거는 황의조 잘못이 맞지. 아니야. 그게 유포되는 것에 동의한 건 아니야. 저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네? 노게임 노브라님? 예.
유포되는 것에 동의한 건 아니야. 영상을 찍을 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딱히 어떤 거부 반응이 없거나 영상을 찍어도 좋다고 어떤 그런 상호 간에 어떤 합의가 있으면은 그냥 둘이서 즐기는 걸로는 영상을 찍어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유포되는 거는 그치. 그 유포되는 것에 동의한 건 아니잖아.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제 말은 유포되는 것에 동의한 건 아니니까 그건 잘못이 맞는데 간직한 건 죄가 아니고 유포를 한 건 형수함을 크다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일단 인간으로서 헤어지고 나면 그 성관계 영상 지우는 게 맞죠. 헤어지고 나서 그 성관계했던 영상을 자기 하드라든지 이런 거에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으면은 영상도 지워주는 게 맞죠. 우리가 뭐 인생 네컷에서 스티커 사진 찍고 뭐 이런 거를 헤어지자마자 뭐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각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인생 네컷 갖고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 예, 그걸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 뭐 나의 행동 반경까지도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절대 남들한테 걸리지 않게 갖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판도라의 산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없는 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모르면 없는 일인 거야. 저 일은 따지고 보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걸려서는 안 되는 건데 이미 이것에 대해서 형수가 알아버렸다. 형수가 알게 되고 이게 퍼졌다. 그럼 결국 오롯이 그 책임은 황의조가 져야 되는 것이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에게 있어서 악취미처럼 보이는 행동은 감추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에게 보여지는 내 악취미 같은 그런 부분들, 나의 어떤 음영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감춰야지. 감춰야지. 감추거나 아니면 뭐 걸리지 말아야지. 뭐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처럼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결한 사람처럼 사라질까? 그건 또 안 되는 거지. 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돈 뜯을 목적으로 저렇게 했다는 거 보면 참 형수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그런 거지. 이제 그 나의 악취미적인 나의 음영진 부분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건 사실이야. 마치 내가 방송 꺼지면은 온갖 비하의 쌍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감춰야 될 그런 가면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지. 아무튼 뭐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강인 선수 팬인데 황의조랑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고 봐. 이 사람의 그 이강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그 이강인을 보는 그 시선, 이강인에 대한 팬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런 사진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그치 그치. 뭐 국가대표직에서 그냥 뭐 나와야 된다 뭐 나는 이런 입장까지는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이 황의조가 올 곳이 이런 그 다른 축구 선수들의 이제 팬들한테 뭐
보여지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묵묵히 감당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 거지 뭐. 이건 또 뭐야? 오토바이 사망사고. 어우, 어이구. 야, 불법 좌회전했네. 아니면은 신호 없이 그냥 합류하는 구간인데 차선을 확 저렇게 탔네. 어, 이 차도 이상한데? 승용차가 너무 이상한데? 차가 이상한 좌회전이 아니라 우회전 같은데요? 우회전인가? 우회전인데 저렇게 들어오는 차가 좀. 아, 우회전인데. 네. 어, 그런데 우회전이네. 네. 우회전인데 저렇게 이미 박을 것처럼 해갖고 왔는데 이 차가? 이 차가 이미 그냥 박으려고 온 것 같아. 중앙선 넘어가지고 그냥 쭉 가버리잖아. 어. 그러니까 궤도 자체가 그치 이상하지. 어. 즉사지 뭐. 저렇게 세게 심하게 박으면 즉사지 이건. 우회전인데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그냥 궤도 자체가 이렇게 가버리잖아. 어. 근데 오토바이가 속도가 조금 빨랐던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러네. 운이 없었다. 어. 주유소 운영 게임 한글 패치 된 건가? 오, 패치가 됐네 보네. 주유소 운영 게임. 오, 좀 재밌겠다. 압승이구나. 어, 오, 좋아 좋아. 주유소 시뮬레이터. 예, 목록에 제가 리스트에 꼭 넣어놓을게요. 나중에 할 게임으로. 매력있네. 이 여성분 아주 매력있어. 칭따오. 매력있다. 한국여자인 줄 알았는데 중국여자였어. 앵무새 키우는 여자요? 아 잠깐만. 어, 뭔가 좀 이상한데? 어... 어... 뭔가 했네.
뭐야 이게? 유튜브 광고에 JMS 정명서 요게 광고로 뜬다고? 와 미쳤다. JMS의 진짜 모습. 이런 광고도 유튜브에서 받아주는구나. 필터링 없이.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네. 이건 종교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 JMS 자체가 좀 문제가 많잖아. 오히려 이런 광고 받아가지고 더 이런 광고 보기 싫게끔 결제하게 하려는 유도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웹드라마 키스 여자끼리 키스하는 내용이야. 헐. 좀 적나라하네. 저런 거에 대해서 뭐 인상 찌푸리고 할 필요도 없는 게 우리는 애초에 저런 수요층도 아니고 소비층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건 말건. 코트인 줄. 뭐가 코트인 줄? 여자친구하고 말싸면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 아 SN 김구라 함께 오시죠. 이뻐 오늘 우리 같이 있을까? 오빠 이러려고 나 만나는 거야? 이러려고 나 만나는 거야. 남자들이 말이죠 가장 난감해하는 말일입니다. 어떻게 극복할지 함께 보시죠. 이러려고 나. 아 이게 나 같아? 그래 너 이러려고 만나는 거야. 야 이러는 게 뭐가 어때서? 같이 있는 게 뭐가 어때서? 너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죄야? 네가 들고 다니는 빼 내가 사준 거잖아. 너 그거 내가 강남 백화점 가가지고 이건 주고 산 거야. 그리고 너 네가 좋아하는 샴페인 이거 너 한 병에 얼마인 줄 알아? 이거야. 소주 이만큼 먹잖아? 되죠. 나는 말이야 너한테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나 무조건 퍼주기만 해야 돼? 내가 무슨 유니세프야? 이러려고 나 만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았어 오늘 같이 있자. 보셨죠? 오랜만에 보네. 아 이거 골 때리더라. 그 경찰이 이제 그 이성균 지드래곤 그러니까 정말 딱 깔끔하게 요약을 해줄게요. 예, 지드래곤에 대한 그 경찰한테 제보해준 사람 이 사람이 이성균도 협박을 했었어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 K라는 사람이에요. K라는 사람. 근데 이 K라는 사람이 업소 실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업소 실장이 아니었고 그 이제 그 대왕 마담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새끼 마담이 있는데 그 새끼 마담이고 그 업소에 소속은 아니야.
근데 이 K라는 여자가 20대 후반이야. 소문난 약쟁이야. 어, 약도 하면서 뭐 연예인들과의 좀 그런 그 관계도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K씨가 사발을 풀었던 연예인의 명수는 10명이야. 10명. 어. 마약으로도 얽혀 있기도 하고 협박으로도 뭐 설켜 있는 K라는 인물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어. 이제 사건의 핵심은 K의 원맨쇼. K씨의 원맨쇼. 속이고 겁주고 헐뜯고 돈 뜯고. 그리고 이제 왜 사단이 이렇게까지 왔냐? 인천 경찰들의 과욕. 어. 경찰은 아무런 전후 관계 사정 뭐 이런 뭐 저 그런 거 없이 그냥 증언 하나만으로 K씨의 말에 완전히 그냥 그 놀아난 거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좀 있죠. 어. 이성규는 K의 자작극에 낚였고 지드래곤은 K의 자랑질에 이용됐다. 이거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실베겔이더라고. 나도 이제 이걸 봤어.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GD 이선균이랑 삼각관계였던 마담 폭로한 김세. 이건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제 그 의안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케이시야. 김남이. 아주 자극적이죠. 조금 더 딥하게 알고 있더라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근데 뭐 들을 건 듣고 흘길 건 흘기고 예, 흘리고 했으면 좋겠다. 예. 자, 요게 이제 뭔 내용이냐. 여기 나오죠. 전세미 대장 마담. 그리고 김남이 새끼 마담. 이성균이 이렇게 3억을 넘겼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마약 사범, 새끼 마담, 김남이. 김남이는 유부남 이성균과 내연 관계다. 내연 관계다. 이 둘이 내연 관계다. 그리고 심지어 지드래곤과도 성관계한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뭐 굿플레이스 그 G 그 업 그 저 뭐냐 업소 G 업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김남이와 친한 새끼 마담 중에 김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김년이는 SM 출신 유명 연예인 김땡땡과도 연인 사이다. 김땡땡이 누군지 모르죠. 뭐 이런 이제 가십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김세희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뭐 지드래곤이 뭐 고소하겠다 협박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당당합니다. 오히려 고소하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할수록 저희는 더 강하게 싸운다. 더 강하게 싸운다라는 점. 저희가 싸움을 시작한 이상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굿플레이스의 굉장히 고위층 관계자 그리고 이 룸살롱 업계 정말 전설적인 분 이런 분들한테 다 내용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방송하지. 저희가 뭐 용감히 뽑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BTS 뭐 이런 데랑 싸우면서 사실이 아닌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아시고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언제나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는 이 쓰레기 같은 강용석 김용화 아니 강용석 김용화 말 그대로 삼류 기자의 뇌피셜 이런 데랑은 수준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 이게 이제 조금 딥하게 파헤친 그 가로세로 연구소 그 김세희라는 사람이 또 폭로한 내용이고 근데 나는 이제 뭐
아예 없는 얘기 같지는 않아. 왜냐면 이제 좀 그 이선균이랑 그 김남희 김남희 맞나? 그래 김남희 새끼마담 새끼마담 김남희 요 사람이랑 좀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서야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 그 카톡 내용이에요. 그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봐. 그러니까 의문이 아까 그 좀 약간 그 오빠가 약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형으로 이제 그 카톡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알써 이따가 연락 줄게 이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태도 때문에 이선균에 대한 좀 시선이 곱지가 않다 뭐 그런 거고 지드래곤은 이제 아주 안 좋게 엮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김남희가 그 약도 하고 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나 연예인 잘 나가는 누구 첩이야 아니면 이제 혹은 나 걔랑 자는 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사실상 나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드래곤이 왜 굳이 업소에 있는 저 업소 마담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와 또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소에 다니는 여성에 대한 그 우리의 일반적인 시선이 있잖아. 지드래곤이 굳이 왜 저런 업소에 다른 남자들의 손이 많이 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과의 잠자리를 왜 갖겠어? 그치? 뭐 아쉬울 게 사실 없잖아. 지드래곤 같은 경우야. 아니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이거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뉘겠지만 아니 없어 다니는 여자랑 그리고 편한 관계니까 내가 지드래곤이어도 그런 걸 다 그냥 넘어서서 그냥 저 편하게 관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게 좋은 거니까 마치 막 약간 인스턴트식으로 그렇게 하기 딱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뭔가 이 술집 여자라는 리스크를 안고 굳이 왜? 라는 거지 내 말은. 난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지드래곤은 그냥 김남희가 지드래곤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지읒도 모르면서 이제 그 굿플레이스 이 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고위층인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너스레 떠는 거지. 아까 뭐 지용 오빠 왔다 갔어 이러면서 아 오늘도 왔더라고 지용 오빠 잠깐 좀 뭐 테이블 좀 봐주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좀 허세 떠는 거지. 지드래곤의 이름을 좀 팔면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굳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될 것은 이 모든 사건의 원흉, 이 김남희 이 협박을 파다 보면은 뭔가 있긴 있었을 테니까 3억도 건네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성균의 입장에서는 아니 업소에서 술을 먹는데 지인들이랑 같이 그 술에다가 약을 탔을 수도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그런 오해 때문에 내가 아 이게 내가 함정수사에 걸렸구나 그럼 나는 어쨌건 내가 사람들한테 떳떳하다고 얘기해도 내 의지로 한 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건 약을 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니까 이걸 틀어 막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3억을 건넸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 사실상 이선규는 좀 뭐 3억을 건넸다는 부분 뭐 GD랑 같은 행보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궁금한 여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것도 있어. 뭐냐면은 이제 약간 여기 나온 건데 그 신종 약물 신종 그 저 약물에 대해서 안 걸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예. 그 안에 있는 성분 마약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검출할 때 나오는 그 성분에 의해서 이 사람이 했다 안 했다가 정해지는데 거기서 어떤 그 검출되는 성분 자체를 빼서 이렇게 변형시킨 그런 신종 약물들이 미국에서 하루에도 몇 건씩 있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검출하는 그 방식으로는 이게 신종 약물 같은 경우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여지도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또 열어놓는 것 중에 하나야. 검사를 해도 안 나온다. 근데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쏠린 사람들은 아 지드래곤 약물 했네 지드래곤 했겠네 신종 약물 써가지고 저렇게 떳떳한 거였네 지드래곤 나쁜 새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 김남희 인연 미친년이네 인연이 아주 미친년이어서 이성균한테도 그렇게 술에다가 약 타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거에 못 이겨서 이성균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갖고 이렇게 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야 이성균이랑 김남희는 어쨌건 한통속이고 뭐가 있지 않았으면 3억 원이라는 돈을 쉽게 건네지 않았을 텐데 이성균은 좀 문제가 있네 근데 지드래곤은 너무 떳떳하네 지드래곤은 안 한 게 맞네 지드래곤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네 김남희의 입방아로 오른 지드래곤은 무슨 죄냐 그래서 지드래곤을 좀 이렇게 안타깝게 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시선으로 이렇게 좀 가는 거지.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저마다 다 달라. 해석의 여지는 저마다 다 다르다. 근데 내 생각은 이성균은 조금 덜 떳떳할 것 같고 뭐 지드래곤 좀 떳떳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뭐 지드래곤이 떳떳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들이민다라는 거는 타지뇨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봐. 옛날에 타블로 아저씨 엄청 괴롭혔잖아 사람들이 밈처럼 돼갖고 그래가지고 결국 막 PD수첩 막 이런 데도 막 방영이 되면서도 뭐 해명할 거 다 해명하고 다 증명했는데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물고 늘어지는 인간들 있잖아 그런 거라고 봐야지. 어떻게 좀 이 정도면 좀 설명이 됐을라나 여러분들? 내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린 거야. 좀 귀에 쏙쏙 들어오나요? 들어왔으면 하네요. 예. 최대한 좀 이해가 쉽게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 가세현이 이걸로 얻는 건가 있냐고 뭐 이슈 몰이 해가지고 또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어그로가 목적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난 좀 김세희라는 사람도 조금 사실 좀 그래 왜냐면 뭐 김용호의 그 사이버 레카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가 봤잖아 죽었잖아 스스로 목숨 끊어갖고 그렇게 되고 셋이서 뭉쳐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 이렇게 저기 했었지만은 김용호 저기 됐지 뭐 강용석 뭐 배신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김세희 혼자 남아 저렇게 하는데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저렇게 한다는 거 뭐 두려울 게 없어가지고 막 저렇게 지드래곤이 고소한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겁 안 난다 오히려 더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좋아 보이진 않아.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면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누구의 증언만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김남희의 말에 노란한 경찰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분명히 저 사건에서 억울한 사람도 있을 텐데 뭔 소리야? 누구야? 아, 너 왜 나왔니? 목이 마르니?